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큐시미아의 부작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큐시미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큐시미아와 관련하여 대규모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가짜약이 1.2에서 1.8% 정도의 체중 감량이 있었다면 큐시미아는 5.1에서 10.9%까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고 용량이 증가할수록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큐시미아를 복용한 지 약 40주를 전후해서 체중 감소 수치가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자마 저널에서 발표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 표에서 부작용 랭크는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매겨진 건데요. 큐시미아의 부작용은 6개의 약 중에서 4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시미아는 두 가지 성분을 혼합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곧 큐시미아의 부작용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임신 중인 여성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면 안 되고 녹내장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복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로 결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받은 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신중하게 복용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식욕 억제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2주 이내에 마오 이니비터를 복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큐시미아를 복용하시면 안 되고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 가능 기준과 용량이 명확하니까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절대 드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자도 마찬가지고요. 큐시미아는 단일 약제보다는 부작용이 적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비, 입마름, 기분 변화, 손떨림, 손발 저림, 눈떨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1, 2주 정도 복용하면 적응이 되지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용량을 조절해야 되고 그래도 심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큐시미아의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루 한 번, 한 알만 복용해도 된다는 점. 두 번째, 2년 이상 장기 복용이 가능하여 계획된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 기존 펜터민 제제의 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큐시미아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인데요.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알에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치 가격이 약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오게 되겠죠. 기존에 여러 알씩 복합적으로 한 달분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셨던 분들은 원래 이 정도 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다이어트 약인 큐시미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나만의 다이어트 꿀팁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서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 오드리였습니다. 안녕.